너무 유명한 작품 아니에요? 네,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시작할게요. 자유시, 서정시예요. 자유시는 뭐예요? 행과 연의 배열이 자유로워요. 서정시는 감정. 서정시라는 말 자체가 정서를 서. 이게 풀다 서자야. 정서를 풀어내다. 느낌을 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별의 정한과 승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체크. 어머, 7호조 3음 보래요. 그럼 빨리 기억 더듬어야지. 우리 앞에서 했던 것 중에 7호조 3음 뭐 있었어. 뭐? 그러면 뭐 아무거나 얘기해. 그렇지, 그 창가.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우리 맨 앞에서 배웠었던 경부철도 노래. 라고 연결 지으면 되지.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반어, 반어, 반어. 반대로 이야기한 거. 아, 나 지금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이런 거지. 너무 배고픈데. 이상해요. 한 11시쯤 아침 점심 먹는데 4시 되면 벌써 나 배고파 있거든. 에이불비 이 단어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 해석을 씁시다. 에, 슬퍼. 이, 하지만. 불, 아니다. 비, 비참해하진. 슬프지만 비참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에이불비. 알겠습니다. 좋았어. 내가 얘기했잖아. 당신의 최고 장점은 요구 상황이 분명하다라는 것. 조금만, 네, 조금만 더 크게 쓰도록 할게요. 저기까지만 봐주세요. 네. 자, 시작해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질문. 님이 갔어, 안 갔어, 지금? 아직은 안 갔어. 그럼 옆에다 써야 되겠네. 가정.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고이 보내드린대요. 잡어, 안 잡어? 안 잡어. 체념이지. 어떠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두고 떠나간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잡고 싶지 않을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한 아름 따다가 아름이면은 얼만큼이에요? 이만큼 한 손으로 안을 수 있을 만큼 뿌리우리다 가실 길에 꽃을 뿌려드릴게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산, 화, 공, 덕. 꽃을 뿌림으로써 덕을 칭송합니다. 아,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쌤? 알겠습니다. 꽃을 뿌리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님을. 무엇을? 똥 뿌리는 게 아니라 진달래꽃 뿌려주고 있는 거죠. 예쁘지 않아요? 시적 화자의 사랑. 정성. 그거 보면서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시적 화자의 분신. 이렇게도 되겠죠.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사뿐이면 정말 말 그대로 사뿐사뿐인데 들여밟는 거는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말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만약에 학교에서 배운다면 역설이라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나를 밟고 가세요. 대신 좋은 곳으로 가세요. 희생.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거짓말 울 거면서 반어. 또 학교쌤 중에 어떤 분들은 야 죽으면 어차피 울고 불고 못해. 죽어서 네가 뭘할 수가 있어. 죽어서 뭐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어까지만 할 거예요.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릴 겁니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뭐? 도치. 어머, 쌤.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총 4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1연이랑 4연이랑 어떻게 엄청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그렇지. 시의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하면 뭐라고 그래? 수미상관. 수미상관의 효과는 통일감을 줍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정서를 강조합니다. 여운을 형성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됐고, 만점 노트는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요 정도는 외워 놓을게요. 시적 화자의 분신,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축복, 밟히는 그 꽃이 내 마음과 똑같이 애절한 마음. 자, 기억나요? 시에서의 음악성, 뭐 얘기하는 거야? 운율 얘기하는 거야. 시에서의 운율은 뭐 찾으라고? 반복되는 것 찾으라고. 이 시에서 도대체 반복되는 게 뭐 있냐? 7호조 3음보. 뭐뭐 우리다 우리다. 수미상관. 이런 것들 찾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예요? 위 시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2, 3, 4, 다른 거 5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데스크.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확인하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오! 4번에 나오는 이 가시리는 엄청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작자 미상의 가시리라고 되어 있고 밑에다가 쓸 거예요. 글의 종류는 고려가요. 고려시대에 쓰여진 고려가요. 펜을 좀 얇게 해볼까? 그러면은 우리 하람량 마음에 들까? 자, 쓸게요. 1, 2, 3, 4. 총 4연으로 되어 있고요. 기, 승, 전, 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의 이름을 여음구라고 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 써놓은 글이라 해석할 때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다음, 위증질가 대평성대. 얘는 후렴구예요. 소리를 흉내낸 말이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해석할 때 쳐다도 안볼 거예요. 이러한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괄호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시작해 볼까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글자 수 3, 3, 2. 일단 읽어볼게요. 버리고 가시리 있고, 3, 3, 2. 글자 수가 3개, 3개, 2개가 반복이 되네? 세상에.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가시리, 글자 수, 3, 3, 2조에. 몇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 세 덩어리, 3음보. 3음보면은 미뉴적 율격.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해석은 옆에다가 써드릴게요. 가시렵니까?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 버리고 갈 거예요? 1년의 주제는 이별에 대해 이 순간에 충격받았고, 너무 슬퍼요. 1년은.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사와 두월이 만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당신을 잡사와 두월이 만하는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 올세라 서운하면 안 올까 두렵습니다.
에이, 선생님, 두렵습니다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거 나중에 잘 기억해 두세요. 뭐뭐 뜰셰라가 뭐뭐일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셔로님 보내옵나니. 해석이 두 가지예요. 셔로님 해석. 서러운 님을. 혹은 서럽게 님을 보내옵나니,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도셔 오셔서. 가자마자 다시 오세요. 말은 빠졌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지. 그렇지 않나요? 혹시 채워본 적 있어요? 남친한테 여친한테? 채워본 적 있니? 어? 나는 있는데.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마찬가지야. 차이고 났을 때 매달리지 마.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매달리지 마. 니까짓 게 감히? 이러고 말아야지. 제발, 내가 잘할게. 절대 그러면 안 돼. 매달리지 마. 자, 해석하러 갈게요. 아, 해석했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1년에. 오, 이별의 순간에 너무 충격받았지. 야, 이 나쁜 놈아.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원망.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 올세라. 잡는다고 안 잡는다고. 안 잡는다고. 체념. 서로님 보내옵나니. 서럽게 님을 보내니.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사연에서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기다림을 약속하고 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요. 헤어졌는데 슬퍼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주제는 이별의 정한.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겁니다. 1번 볼게요. 네, 아니요. 대답해 주세요. 진달래꽃 3은 뭐예요? 네. 가시리 3은 뭐예요? 네. 진달래꽃 희생 순종해요? 보기에 이 여인도 순종하나? 네.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이별의 정한? 둘다 이별의 정한이에요? 네. 이 시, 진달래꽃 반어 있어요? 있지. 가시리,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면 직설적이지. 가자마자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답은 5번. 보기와 달리 이 시에서는 님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진달래꽃 여인,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네. 가시리 이 여인도 돌아오길 기다려요? 네. 둘다 기다리지. 그러니까 5번이 틀리죠. 보기와 달리가 아니라 보기와 이시 모두 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나머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일단 정지.